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일한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예멘! 중동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멘. 예멘도 그랬어요? 아는 척 하려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멘도. 베트남도 있어요. 예, 예멘, 베트남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 있는 곳이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은 아주 평화롭고 순조로운 통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베트남 통일은 약간 좀 예외로 하고요. 네. 예멘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멘도 통일했는데 합의로 했어요. 평화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해서 통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난장판이에요, 거기는. 맞아요. 네.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 할 테니까 부통령은 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통일을 했는데 다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돼요.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그 모델은 아니고요. 공소독 통일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발전과 전환과 통합을 한꺼번에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1990년을 전후해서 동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뭐 폴란드, 헝가리,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나라들은 전환만 했습니다. 통일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작았고 금방 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전에 북한 경제의 발전과 북한 체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통일 비용은 작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해오고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대해온 것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단계마다 분명히 또 넘어야 될 산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발전과 전환과 통합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또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발전을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발전이라고 하는 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북한 경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 성장하나요? 일단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0.5%인가로 잡았다. 이걸 제가 어디 뉴스에서 한 본 것 같아요. 북한은 경제 통계를 일절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에 관한 모든 통계는 우리나 외부의 그 추정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의하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4%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성장은커녕 퇴보해왔던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2012년에 4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개발로 인해서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한 수출품, 수입품이 다 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은 약도 없고 의료시설도 열악하니까 코로나가 북한 내에 들어오면은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날 테니까 아예 국경을 스스로 봉쇄해버렸습니다. 북한 내에서의 주민 이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죠. 경제 제재로 수입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까지 또 봉쇄를 했으니까 2017년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해입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북한 무역은 거의 90%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97% 감소했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무역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무역 규모가 북한 무역의 한 1800개쯤 됩니다. 북한하고의 우리의 격차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합니다. 북한은 좀 괜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저개발 경제입니다. 저개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정의상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개발 경제거든요. 저개발 경제니까 자본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래전부터 경제 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막 그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지금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로부터, 남한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관광협력사업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지지를 했다고 기억해요. 그리고 성과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쉬워요. 이렇게 중단된 게 혹시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재개 가능성부터 이야기하면 먼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마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중단한 이유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거고요. 또 지금은 유엔 차원의 그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라고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엔 차원에서의 경제 제재가 풀려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한 북한의 안간힘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군요, 돈. 그때 진짜 통일 이제 되나 싶었어요, 그때. 분위기 진짜 그러니까 좋았어요. 진짜, 특히 이제 북한은 좀 북미 회담을 좀 잘해서 핵을 약간 포기를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그래서 외부 자본 또 지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아버지 때 나왔던 구호, 자력갱생. 우리 스스로 살자.